다음 예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덱스 코이에요. 인덱스 코. 이번엔 어떤 얘기냐니까 샬롬이라고 돼 있죠. 샬롬, 샬롬이 어떤 뜻인가요? 기독교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같은데. 그리고 메시지고, 그리고 메시지에 보시면 이렇게 다섯 번째, 그러니까 어레이로 같이 다른 언어에서 어레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어레이, 어레이라고도 하고 문자열 혹은 리스트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죠. 어레이 혹은 리스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은 일종의 어레이와 리스트 비슷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다섯 번째가 아니고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5, M이 되겠네요. 그죠? 다섯 번, 여섯 번째가 되죠. 여섯 번째 캐릭터를 담는단 말입니다. 그죠? 요 내용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것을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M이 나왔죠. 기본적으로 이 스트링은 immutable입니다. immutable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있는 글자를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바꿀 수는 없지만은 but indexable. indexable은 무슨 말이냐니까 인덱서, 번호로 특정한 캐릭터를 뽑아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M을 다른 글자 X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다음 예제를 볼까요? 다음 시절 고. 시절 고 여기는 이제 암호학의 기초. 우리 여러분 나중에 혹시 암호학을 공부를 하게 된다거나 블록체인이나 전자서명이나 뭐 크립토그래피, 프라이빗 키나 퍼블릭 키 이런 개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바로 시저. 요 시저의 암호화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가장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A 지금 싱글 컷으로 A입니다. 이번에는 백킷이 아니라 그냥 싱글 컷이에요. 캐릭터. 그래서 C를 담고 있고, 우리 캐릭터를 표현하는 방식이 싱글 컷입니다. 싱글 컷. 적어 놓을게요. 싱글 썼어. 담고, 다음 여기다 3을 더했습니다. 3을 더하면서 C. 여기 있는 이게 뭔지, 이 캐릭터가 뭔지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X입니다. X에다 또 3을 더했을 때 됐는데, 이 만약에 3을 더한 값이 Z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거기다 26을 빼주란 말입니다. 알파벳의 개수가 26이죠. The number over alphabet.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알파벳을 랩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했던 랩이에요. 뱅글뱅글 시계 바늘 돌듯이 알파벳을 순서를 A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3하면 D가 될 것이고 D를 플러스 3하면은 F가 될 것이고 F를 플러스 3하면 뭐가 되고 X를 플러스 3하게 되면은 X 다음에는 Y, Z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A로 간단 말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사해서 돌려보시면은 이게 시저의 암호화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바뀌었던 DA 얘가 글자를 캐리지 리턴을 해주죠. 다시 첫 번째 거는 D를 보냈으니까 A를 플러스 3을 했으니까 D가 나온 거고 그죠? 그리고 CX를 다시 플러스 3 했으니까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A로 돌아온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아스키 코드 번호표를 보시면 됩니다. A가 아스키 코드 번호표가 몇 번이었나요? A가 65번이었나요? 아마 65번이었는데 거기다가 나중에 플러스 3 하게 되면은 68이 될 것이고 68은 아스키 기호로 D란 말이죠. 65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시저의 암호화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이죠. Lot 13은 이것보다 조금 진보한 암호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얘는 3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13을 더하는 겁니다. 13을 더해서 이렇게 요런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글자가 있고 요 글자를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하나씩 봐서 메시지 i 그죠? 하나씩 닮아서 그 글자가 a보다 크거나 Z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하란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이 빈칸 있잖아요.
빈칸은 그냥 그대로 빈칸으로 냄비두고 빈칸이 아닌 글자만 요런 걸 돌려서 한번 바꿔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중과통일해요. 뱅글뱅글 돌죠? 뱅글뱅글 돌아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이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조금 전에 봤던 시저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단지 스페이스를 그냥 스페이스로 남겨두는 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죠? 자, 다음에 스페니시고라는 걸 볼까요? 얘는 뭐냐니까 이런 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스페니시 그러니까 에스파뇰이라고 하는 언어죠. 그죠? 에스파뇰 언어인데 이것의 랭스 길이를 한번 재보자는 거죠. 길이는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그러니까 the number of bytes in a string. 스트링에 있는 바이트들의 수가 되는 거죠. 그죠? 바이트의 수. 근데 이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하나는 어떻게 되나요? 원 캐릭터는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잖아요. 원 캐릭터를 can be one, two, two. 원에서 투 바이트가 되죠. 그죠? 1바이트이거나 혹은 2바이트거나 될수 있죠. 그죠? 이 중에서 E나 S나 T 얘는 다 1바이트고 M과 O도 1바이트이고 그런데 물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A에 악센트가 있는 A라든가 O에 악센트가 있는 거라든가 이런 앞에 물음표를 거꾸로 한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은 2바이트를 써야 된다는 거죠. 유니코드니까. 그죠? 1바이트 되는 경우는 아스키로 넣을 수 있는 경우 아스키도 유니코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바이트인 경우는 아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유니코드 문자인 경우 2바이트가 되죠. 그죠? 근데 아스키와 유니코드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스키가 유니코드 속에 들어가 있고 유니코드는 아스키를 포함하는 슈퍼셋이라는 거죠.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아스키리가 노가 들어가 있어요. 유니코드 속에. 그죠? 그래서 1바이트 아니면 2바이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트로 표현하게 되면 얘는 총 어떻게 되나요? 얘는 2바이트가 되고 얘는 1바이트가 되고 얘는 2바이트가 되고 얘는 1바이트가 되고 이렇게 돼서 총 15바이트가 나온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읽어보니까 바이트로 하니까 15바이트가 나오는데 룬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룬은 캐릭터 수입니다. 그죠? 캐릭터 수니까 해를 보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쭉쭉쭉 해서 12개죠. 그죠? 12개. 그래서 첫 번째 룬. 요거 디코더 룬인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룬을 뽑아서 그죠? 뽑아내는 거예요. 그 뽑아내서 뭔가를 리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첫 번째 룬이 뭐예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물음표를 거꾸로 해둔 듯한 요거. 얘는 퍼스트 룬은 2바이트가 되죠. 그죠? 퍼스트 룬은 여기 나와 있죠. 얘입니다. 그래서 이 리턴하는 값, 디코더, 사이즈. 리턴하는 것이 캐릭터와 사이즈예요. 사이즈는 바이트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룬과 바이트의 차이점. 바로 이해가 되시죠? 룬은 그냥 캐릭터 하나가 1룬이에요. 그죠? 근데 1룬, 1캐릭터는 1바이트일 수도 있고, 2바이트일 수도 있고. 1바이트인 경우에는 옛날에 아스키 코드에 적용되는 것이고, 2바이트인 경우는 예전에 아스키 코드로 표현될 수 있는 문자, 표현될 수 없는 문자이고. 근데 UTF-8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UTF-8하고 유니코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다 설명드렸었죠? 자, 마지막으로 스페니쉬 레인지 고 볼까요? 스페니쉬 레인지 고 이것도 그냥 레인지예요. 뭐 이건 별다리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돌려볼까요? 돌리면은 요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보니까 레인지 펑션을 돌렸어요. 레인지에서 퀘스천 이 퀘스 레인지 펑션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이게 지금 안 나와 있네. 도움말이 딱 나타나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얘를 담았을 때첫 번째 요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덱스와 그리고 캐릭터를 딱 각기 리턴하는 것이 레인지 펑션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는 두 번째 거는 인덱스는 빼고
인덱스는 빼고 그냥 요거 캐릭터만 뽑아낸 겁니다. 별 다른 건 없죠. 자, 그리고 자, 유니코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볼까요? 유니코드는 룬. 유니코드를 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유니코드를 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데 어쨌거나 조금 룬하고 유니코드하고 거의 2바이트,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표현하는데 룬은 이게 1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데이터 타입은 인트 32입니다. 그죠? 인트 32라고 해서 32비트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인트 32비트라 하더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씁니다. 그죠? 반드시 32비트 메모리 공간을 다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스키는 바이트와 유사한 의미고 얘는 U unsigned integer 8 2의 8승이죠. 그죠? 2의 8승. 2의 8승. 그러니까 2의 8승이니까 256이 되고 0에서부터 255까지가 되죠. 그죠? 그러면 256개 되죠. 그죠? 근데 아스키와 바이트는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비슷한 의미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유니코드도 룬과 같다라고 교재는 나와 있는데 교재에 같다는 말은 아니고 유니코드와 룬은 비슷한 개념이죠. 그죠? 비슷한 개념. 그리고 유니코드도 문자를 나타내는 방식이고 그죠? 유니코드는 유니코드가 기본적으로 2바이트를 쓰는데 1바이트를 쓰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유니코드가 can be 1바이트 or not. 반드시 2바이트로 쓰는해야 되는지 아니면 1바이트로도 유니코드가 1바이트도 활용을 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 UTF-8 같은 경우에는 얘는 확실합니다. 1에서부터 per byte.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1바이트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4바이트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죠. UTF-8은. 근데 유니코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16비트예요. 유니코드는 기본적으로 16비트인데 반드시 16비트를 다 쓰는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8비트만 쓰기도 하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연습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간단히 제가 언급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를. 이게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쭉 내려가서 자, 요 내용입니다. 엑서사이즈예요. 글자를 좀 키워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엑서사이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다가 막히면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